저희는 밴드 이상의 날개고요. 원래 날개라는 팀명을 지었다가 광활하게 하늘을 나는 음악을 해보자고 해가지고 처음에 날개로 지었다가 이상해라는 단어까지 붙게 되었네요. 일단은 포스트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장치에다가 저희만의 좀 한국적인 발라드 느낌이나 좀 아름다운 감성 같은 걸 좀 넣으려고 하는 밴드고요.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시간과 공간을 노래하는 밴드라고 저희가 자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?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네. 네, 일단 너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장소에서 공연할 수 있게서 영광이고요. 다음에도 이런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함께 하고 싶습니다.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굉장한 뮤지션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,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해외 관계자들과 미팅이 잘 돼서 네, 해외 공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연결이 됐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뮤콘에서 열심히 잘하면은 해외 진출을 도와준다고 하길래 열심히 해야겠는데 그런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조건 이제 여기서 온몸을 한번 보고 그 해외 관계자든 국내 관계자든 얘네들 라이브 괜찮은데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더 좋은 큰 무대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저희가 또 이런 큰 무대에 굉장히 또 오래간만에 서게 되었어요. 그래서 좀 감회도 새롭고 앞으로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더 큰 무대에 좀 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해외 관계자분들을 좀 생각해가지고 오늘 멘트를 하려고 영어를 좀 준비해왔어요. Thank you to all the delegates here. We are ready for a bigger stage around the world. Please call us. 와, we are Wings of the 이상. 네, 공연 무사히 잘 끝나서 다행인데요. 이거 할 얘기를 멘트 때 좀 버벅여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네요. 근데 일단 뭐 할 얘기 다 하고 공연도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후련하고 좋아요. 네, 이런 큰 무대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뭐 매년 좀 자주 왔으면 좋겠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내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만나요.